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. 현재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긴급 총회를 진행 중입니다.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자, 홍란 기자, 결국 교수들도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건지 궁금한데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까? 네, 이곳 회의장에서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비공개 총회를 열고 있는데요. 2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전국 의대 교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. 시부에 대해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? 혹시 그러면은 집단 사직까지 결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방안, 설득하는 방안도 좀 논의될 계획인가요? 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. 뭐 앞에까지 사직을 해서 처벌받는 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.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33개 의대의 교수협의 회장이 참여합니다. 오늘 총회에선 의대생들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와 교수 사직 문제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집니다. 이 밖에 빅5 병원과 연계된 5곳의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도 주말 또는 다음 주 초에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의 전공의 징계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정원 40명에서 144명 증원을 신청한 아주대의 경우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. 한 의대 교수는 공개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모레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. 앞서 설문조사에선 전공의와 학생 보호를 위해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응답이 84%에 달했습니다.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.